나를 위한 DHA 나는 고등어여라. 고등어는 오메가3와 DHA 성분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의 경우 강력한 항산화적인 비타민C와 더불어서 항산화, 그다음에 항노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근데 오메가3는 그런 항노화, 항산화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혈중에 떠다니는 피의 기름기, 즉 중성지방을 낮추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서도 중요하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슈퍼푸드 7에 뽑혔고요. 한 온라인 마켓 작년 신장률에 비해서 올해 23% 증가해서 2위로 뽑혔습니다. 잘 구웠네. 지금 김보민 아나운서는 네. 고등어에서 눈을 못 떼고 계세요. 밥만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병원 먹다. 가니까 빈혈 수치도 좀 낮고 오메가3를 네.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천받은 음식이 이거였어요.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제일 많지 않나요? 맞아요. 이 고등어는요.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가 많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오메가3가 동맥순환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고 무엇보다 노화를 방지합니다. 진짜? 다들 속이 타시죠? 네.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준 오메가3 지방산의 1일 권장 섭취량 500에서 2000mg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최소 500mg 이상의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하면 영양적으로 그 효능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을 영양제로도 많이 섭취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알기로는 50대 이상 남성분들은 오메가3를 영양제로 꼭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고 알고 있고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동맥을 정말 탄력 있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노화를 예방해주는 셀레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서 고등어에 셀레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어 같은 경우에 살만 드시는 분들 없죠? 저 살만 먹어요. 근데 그 껍질이 사실 특별히 오메가3가 그 껍질과 살 사이에 있는 그 진피층 약간 색깔 갈색 부분 나는 그 맛있어요. 부분 그리고 껍질 안쪽 거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잘 구워서 껍질 꼭 버리지 말고 드세요. 뭐든지 껍질은 다 먹어야 되네. 과일도 생선도. 그렇네요.